그렇게 면접을 보았고, 안녕하십니까. 마침내 우리는 상지대학교에서 만났다. 하지만 우리가 상상했던 대학 생활과는 다르게 시간이 흘러갔다. 안녕하십니까. KBS 뉴스특보입니다. 오늘 신규 확진자는 1776명으로 집계됐습니다. 30일째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다시 날 수 있을까? 그러나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학과 수업만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고 동아리를 개설하여 중국어와 토익, 수화 등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. 언제 열릴지 모르는 하늘길이지만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. 안녕하십니까? 승객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상지항공은 여러분의 탑승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이 비행기는 상상이 현실이 되는 상지대학교까지 가는 상지항공 610편입니다. 저희 승무원들은 여러분께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행하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곳은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곳, 상지대학교다.